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5월 31일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주제 세 가지 잡았는데, 첫 번째는 외국인에 대한 순매수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또 오늘은 1조 넘게 순매수를 또 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자, 여기에 힌트를 얻어서 대형주가 바뀔까? 그 부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 자, 두 번째는 이제 구글 인앱 결제가 이제 6월 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드로이드 마켓에 어플이 올라와 있는 것들이 이제 결제를 할때 외부 링크를 통해서 결제를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결제 금액의 최대 30%는 구글에게 돈을 내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 그리고 이제 대안될 수 있는 종목군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세 번째는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외국인에 대한 순매수인데, 요거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수급을 같이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의미 있는 매수세가 좀 유입됐어요. 자, 오늘 외국인들이 오늘 1조에 대한 매수세를 보이는데, 자, 우리가 대형주에 대한 매수세가 상당히 유입되는 것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전기전자 운수장비, 금융업은 이제 금리 때문에 보더라도 전기전자 운수장비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중에서도 지수에 영향을 주는 대형주거든요. 그러나 지금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포지션을 보면 지수를 조금 저렴한 가격이다, 저가에서 매수가 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건데, 자, 오늘까지 지금 현재 4일간, 자, 순매수가 유입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도 안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글로벌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중국이 도시 봉쇄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추가적인 하락이 한번 있었는데, 중국이 6월 달부터 상하이, 그리고 베이징에서 도시 봉쇄를 하나씩 풀면서 글로벌 증시가 이 불확실성이 조금 더 해소되는 그런 양상들이에요. 자, 지금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악재는 크게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그리고 또한 가지가 바로 이제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 인플레이션은 뭐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온건 아니거든요. 지금 꾸준하게 이제 와 있다 보니까, 아유, 또 인플레이션이야? 또저 얘기야? 금리도 또저 얘기야? 지금 시장은 상당히 이제 무던해지고 있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전쟁 중이에요? 언제까지 할 거지? 이런 개념이 더욱더 크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유일하게 변수가 한 가지 생길 수 있는 것이, 러시아가 여기서 좀더 공격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한다, 이러면 이제 내용은 달라지죠. 그러면 급락이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 노출되어 있는 시장에 대한 악재로는 큰 하락을 보이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해요. 오히려 중국의 도시 봉쇄가 풀리는 것이 지금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 봐야 되거든요. 결국 중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소비자로 인지를 하고 있고,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소비가 확대될수록 본인들의 경기가 더욱더 살아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중국이라는 나라를 포기할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가 중국과에 대한 무역 거래액이 가장 많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 유입도 저는 긍정적으로 확인을 할수 있다고 보는데, 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반등 나오는 것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지금 보면 5월 26일부터 4일 연속 매수가 유입되는 양상이거든요. 자, 우리가 2700포인트는 상당한 저항 구간입니다. 자, 앞에서 악성 매물들이 지금 끼어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 물량을 소화하는 데 시간이 생각보다 걸릴 수 있어요. 물량 소화를 해줘야 되는데, 자, 대신에 한 가지 긍정적인 거. 자, 거래량이 나오면서 거래 대금이 늘었다. 이 말은 지금 여기에 있는 악성 매물이 누구한테 있다고? 개인과 기관에 의한 악성 매물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 오늘 많이 매수해줬다고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악성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거래량이 없었다면, 거래 대금이 없었다면
아, 여기에 있는 물량을 매수했던 애들이 한번더 매수한다고 볼수 있지만, 거래량이 나오고 거래 대금이 늘었다는 것은 앞에 있던 이 매물을 얘네들이 매수를 하면서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매수하는 것은 외국인이고 앞에서 매수를 했던 것은 개인과 기관이었던데, 개인과 기관은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매도로 오히려 팔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손바뀜이 이루어지면서 올라갈 때는 장이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5월달보다 6월달이 훨씬 더 나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고요. 5월달 힘든 거는 잊어버리시고 6월달은 좀더 밝게 진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거. 지금 외국인들 포지션을 보면 결국 낙폭과대라는 부분도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왔던 주도주, 그 대형주 안에서도 많이 빠져있던 삼성전자나 현대차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대표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거든요. 자, 그것을 좀더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대형주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제는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지시면서 빠지면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5월달에는 보수적 관점, 현금 20%, 하지만 6월달에는 5월달이 저가가 저점이라고 말씀드렸다, 그죠? 지금은 러시아가 핵무기만 쏘지 않는다면 지금 시장은 충분히 극복 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지수에 대한 부분은 쉽게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에 손바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것이 한 가지가 되어 있는데, 바로 이제 구글의 이제 통행세라고 얘기하는 인앱 결제에 대한 금액입니다. 자, 콘텐츠에 대한 서비스 이용료를 15에서 20% 줄인 사항이 예고되어 있다. 왜? 자, 일단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마켓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어플을 보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드로이드 마켓을 통해서 어플을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플을 쓸수 있는데, 그 어플을 쓸때 결제가 되는 어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그 결제를 이룰 때한 가지는 구글 자체적인 결제를 할수 있는 서비스가 있고, 또한 가지는 외부 링크를 통해서 뭐 우리가 뭐 한국 사이버 결제라든지 또는 이제 다른 여타의 그 이니시스라는 이런 피지사를 또는 이제 모바일사를 통해서 다나리라든지 그런 모바일 탈을 통해서 외부 결제, 외부 링크를 이용한 결제를 하게 돼요. 근데 지금 얘네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걸 막겠다는 거예요. 이걸 막고 본인들에 대한 결제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대신에 최대 우리가 하면 30%까지 돈을 떼겠다. 1,000원을 결제하면 그 중에서 30%는 우리 거다. 이 얘기입니다. 나머지 700원으로 너희가 나눠라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제작사 입장에서는 순익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요금을 올리게 되고, 결제 금액을 올리게 되고, 그럼 그 결제 금액 올렸던 것이 소비자로 전가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원래 문제가 작년부터 얘기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 자체를 막으려고 했지만 방통위에서 조금 소홀한 대응이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법으로 추가적으로 정했지만 그 법적인 맹점이 있죠. 그런 맹점을 이용해서 구글이 지금 다시 한번더 이렇게 인상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인상이 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사실 크게 이제 우리가 애플만의 앱스토어가 있고, 대신에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대부분 다 이제 구글 어플 스토어를 이용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저는 앞으로도 조금 커질 수 있다 보거든요. 지금 이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대안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뭐 웹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화 한편 보는데 200원, 300원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 그죠? 왜냐하면, 다운을 받아서 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웹툰
관련된 금액이라든지 또는 이제 저렴했던 금액들이 조금 상승이 나올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원론적인 부분에서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스토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삼성 스마트폰을 설치를 하고 스마트폰을 사게 되면 기본 어플로 깔려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갤럭시 스토어가 또 깔려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갤럭시 스토어에 대한 설치와 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바로 삼성 SDS거든요. 자, 그럼 드림 시큐리티라는 기업은 삼성 페이를 만들었던 회사예요. 그럼 이제 갤럭시 스토어를 좀더 확산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한번 저는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한 가지는 이제 원스토어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통신사 어플이죠. 통신사 어플 중에서 원스토어를 통해 가지고 또 다운로드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이 SK스퀘어 또는 네이버, 카카오, KT, LG 플러스 같은 통신사들이 되겠죠. 자, 그런데 뭐 엄연하게 따진다면 네이버, 카카오 같은 부분보다는 이제 통신사들이 이 원스토어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혜가 될수 있는 기업들이 될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카카오를 통해 가지고 카카오 게임즈나 이런 것들을 많이 다운받아서 이용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플랫폼이 원론적인 부분에서 이 플랫폼이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글의 인앱 결제를 저렇게까지 얘기할 할수 있는 것도 결국 이 구글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상당히 데이터베이스가 확대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국내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확대될 수 있게끔 가지고 있는 기업이 몇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으로 이제 카카오 같은 기업들.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사전 예약이라는 이런 것들을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도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도 현재는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줌 인터넷이라는 기업도 포털 사이트를 보유하고 있고, 줌 인터넷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또 이스트 소프트, 우리가 이제 RG, 뭐, RFTP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스트 소프트가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 추이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우선 이제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제 모아갈 수 있는 종목, 여러 번 말씀드렸다, 그죠? 그래서 블록 딜에 대한 부분이 나타났을 때 제가 팔지 마라. 어차피 블록 딜이라는 것이 악재가 터졌고, 그다음부터는 기회가 될수 있다고 했어요. 자, 제 말대로 그게 기회가 되면서 바닥권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15만 원 선까지, 13만 8,500원까지 쉽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여기가 바닥 구간이라고 아직까지도 보고 충분히 기업인 바뀔 수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카카오. 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8만 5천까지 다시 한번 올라왔어요. 자, 빠졌을 때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항상 걱정을 해요.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기회가 되거든요. 자,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1월 27일 날 카카오가 저점이다. 그죠? 그래서 그것이 11만 원까지 단기 고점 형성할 수 있다. 1월 27일 여기입니다. 자, 정확하게 저점을 잡아드렸고 여기 이제 반등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죠? 여기가 30%예요. 여러분, 대형주 30% 먹기 힘듭니다. 그것도 1억으로 1억 3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빠졌지만 여기가 지금 저가가 저는 될 거라 봐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는데 요번에는 이 자리를 돌파해서 넘어갈 수 있어요. 충분히 12만 원 이상까지도 갈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눈여겨봐야 되는 거고. 자, 네이버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 또 지금 30만 원 밑에 26만 원까지 내려왔는데, 자, 이게 여기에서 다이렉트로 이런 식으로 빠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빠지는 않을 거고요. 돌려서 갈수 있다고 보고, 자, 눈여겨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 많이 빠져서 그렇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대표분들이나 전문가들이 나와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던 기업들이 바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카카오, 네이버. 그렇게 칭찬하고 빨고 해놓고 지금 돼가지고 이게 기업들이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안 좋게 얘기한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기업의 가치가 바뀐 게 아니거든요. 대신 주가가 바뀐 거예요. 자,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오히려 싸게 빠졌을 때는 그것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업에 대한 가치가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기업에 대한 가치를 봐야 되는 거지. 우리가 주가가 지금 빠졌기 때문에 겁이 나. 그것은 나의 판단, 나의 주관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자, 그렇게 대형주들 다시 한번 더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리겠고요. 드림시키도 한번 가서 볼까요? 자,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바닥을 좀 다지는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방향성을 다시 한번 돌릴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인협결제 대안주까지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의 성원과 관심과 그리고 응원에 힘입어서 제가 5월 달에도 수익률 또 베스트 파트너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회원분이 남겼던 후기 중에 일부를 적혀있는데 방송 참여 못하지만 시향 추천지 목표가 달성도 문자 라이브 요약 등 확인하면서 따라 하시면 충분합니다 하시면서 또 실제 매매 내역까지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열심히 응원해주는 만큼 더욱더 보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좋은 정보, 좋은 소식 그리고 좋은 추천주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4월달 5월달 베스트 전문가 달성 기념으로 최고 수익률을 또 달성을 했었는데 자, 6월 1일까지 할인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원래 스마트밴드 1개월 라이브 방송 참여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매매하시는 서비스가 55만원인데 저희가 44만원으로 일시적 한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종목 상담도 함께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신청을 하십시오. 종목 분석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 종목군 한번 같이 보시면 우선 이제 삼성출판사 전일 방송에서 얘기했다 그죠? 실적 개선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6월달 실적 개선 관련주를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두 번째는 아바코 자, 2차전지 장비 관련된 기업 요번에 세 번째 소개해드리는데요. 자, 지금까지 좋은 모습 보여주었어요. 자, 저는 더욱더 상승 가능성이 있다 보고요. 세 번째 광명전기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삼성출판사인데 삼성출판사 최근에 이제 바닥을 다지고 실적에 대한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5월달 가정의 달이었고 2분기 실적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조금 과하게 실적에 대비해서 과하게 빠졌지 않나 주가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바코. 자, 아바코 같은 경우에도 2차전지 장비에 대한 매출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한 번 더 뽑아낼 수 있다고 봐요. 저희가 한번 하고 난 다음에 5월 17일 날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자, 공개 방송 때 또 때마침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때도 많이 봐주셨고요. 요번에 다시 한번 더 쉬었다가 올라가는 흐름인데 여기 지금 주봉상의 흐름이 왔다고 보거든요. 좀 더 긍정적으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광명전기. 자, 광명전기도 한번 수익이 났던 기업인데요. 이번에 전 앞에 있던 전고점 지금 원전 관련주는 대장주가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광명전기 충분히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종목분들까지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자, 5월달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5월달 너무 고생 많으셨고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6월달에 더욱더 열심히 해서 또 부족한 부분 채워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한 달간 수고 많으셨고요. 6월달에 기분 좋게 더욱더 즐겁게 주식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하루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